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의도 승무사입니다. 자, 오늘 현대차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 텐데요.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차가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음에도 지수는 오늘 급락을 했어요. 네. 금일 마이너스 7%대까지도 넘는 하조정이 나온 후에 지금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면서, 저점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지금 하락폭을 좀 낙폭을 줄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부터 해서 SK하이닉스 어닝 서프라이즈를 다 내고 있는데 아큰 조정. 자, 많이 답답하실 텐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슈에 대한, 실적에 대한, 상승에 대한 부분을 미리 반영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꼭지를 찍고서 이제 조정을 좀 받는 구간, 그리고 플러스 이제 미국 트럼프 이슈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변수 생기고 있죠. 그리고 M7에 대한 조정, 실적에 대한 리스크. 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결국 시장이 결국에는 그렇게 좋은 일은 별로 없네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고,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부분은 미리 선반영됐던 기대감에서 이제 미증시가 조정을 받으면서 같이 국내 증시에 대한 대형주들에 대한 조정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단기 저점은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수 있고, 단기 저점이 나오면 뭐가 나오죠? 그렇죠. 단기적 반등이 나오죠. 자, 그리고 단기적 반등이 나오고서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거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지는가? 이게 중요하죠. 자, 전일 실적 발표 전에, 네, 배당 부분, 분기 배당이 나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기 배당이 나오면서, 네, 한 주당 2,000원씩 줘요. 한 주당 2,000원씩 주고, 기준일은 이제 6월 30일 날 보유하고 있는 주주님들 대상으로 하고, 이제 배당금 지급 예정일자는 8월 13일입니다. 요거는 분기 배당이라는 거잘 기억해 두세요. 분기 배당. 네, 분기마다 배당 주니까 참 좋죠. 자, 파업 협상이 안에서 그것만 아니면은 더좀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을 수도 있었는데 좀 아쉽네요. 자, 우선주도 2,000원씩 배당이 지급됩니다. 실적 부분도 이제 말씀드릴 텐데, 요건 잠정치입니다, 현재. 나중에 이제 기아 발표까지도 같이 합쳐질 것 같은데, 일단 매출액이 45조, 컨센서스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왔고, 전년도나 아니면 전금 분기 대비해서도 훨씬 더 상승을 보였어요. 영업이익은 전 분기보다는 높아졌고, 전년도 동기 대비보다도 높아졌죠. 네, 그리고 당기 순이익도 4조 1000억이 나오면서 지금 상장들을 계속 다 높아지고 있죠. 지금 다 높아지고 있는데 지배기 기업 소유주 지분 순이익도 높아지고 있죠. 자, 근데 주가는 조정, 하락을 보이고 있어요. 오늘의 큰 하락 같은 경우는 이제 간밤에 미증시에서 포드와 제네럴 모터스, GM 등의 대표적으로 꼽는 종목들이 급락한 영향이죠. 포드는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는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18.36% 폭락을 했고, GM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을 내놨지만 하반기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5% 넘게 급락을 했기 때문에, 자, 오늘은 이제 단기적인 좀 악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이놈들이 참안 도와주네요. 일단 포드 같은 경우가 크게 하락한 이유는 이제 전기차 부분에서 11억 달러의 큰 손실, 그리고 늘어나는 재고로 인해 가격 인하와 생산 감소 영향으로 하반기 실적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다만 증권가에서는 현대차는 GM과 포드와 달리 하반기 우려가 적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이유가 현대차는 GM과 포드와 달리 지금 EV, 전기차 시장의 급냉을 하이브리드로 커버하고 있죠. HV, PHV라고도 하는데, 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요걸로 해서 실적들이 크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도 실적은 긍정적이다. 다만 요 악재에 대한 부분, 포드와 GM에 대한 악재에 대한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자, 일단 호실적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일 첫 번째 바로 금리죠. 원달러 환율이 높아서, 네, 요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컨센서스보다 더 높은 매출을 가져오게 됐고, 두 번째는 바로 아까 얘기했던 하이브리드죠. 전기차의 수요를 이 하이브리드가 더 커버를 하고 있죠. 전기차 수요는 줄어들었지만 하이브리드 수요가 늘어나면서 판매량이 확실히 증가하면서
이 하이브리드 부분도 같이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전기차 부분이 감소하더라도 하이브리드가 높아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커버를 하게 된 거죠. 자, 이제 현대차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적의 연속성을 가지는가. 이 부분이 충족이 된다면 다시 한번 주가는 신고가를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데, 자,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안내를 해 드릴 텐데, 현대차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좀더 설명을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요 부분, 현대차를 지금 현재 보유 중이신 분, 그리고 현대차에 대해서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투자에 도움 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만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숫자 7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형태의 문자를 장 시작 전에 받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7월 15일 날 저녁에 숫자 7 쓰셔가지고 문자 보내주셨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그 다음 날인 7월 16일 무료 단기 대응 종목입니다라고 하면서 장 시작 전에 미리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도록 문자를 보내드렸죠. 자, 종목명은 신신제약 말씀드렸고, 불면증 치료제 유럽특허 및 과민성 방광치료제 임상 3상 승인이 나는 이슈를 체크해서 상승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매수가도 정확하게 5,500원 이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애매하게 뭐 시초가라든가 장 시작하고서 매수하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가격을 5,500원 이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날 신신제약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신제약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를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시가가 5,600원이었고, 아까 매수가는 5,500원이었죠. 자, 오늘 저가가 5,370원.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5,500원 이하에서 매수대기 걸어놓으신 분들은 100% 다 매수 체결이 되셨을 거고, 그리고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또 저를 믿고서 실제로 매수하신 분들은 누구나 다10% 이상 수익이 나셨을 겁니다. 그럼 다시 문자 내용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불면증 치료제 유럽특허 및 과민성 방광치료제 임상 3상 승인 이슈로 오늘 상승이 나올 거를 말씀드렸고, 이렇게 목표가로 10% 이상 수익 시 매도하라고 말씀드린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지금 이분이 받으신 거와 동일하게 요 단타 상승 나올 수 있는 수익 볼수 있는 그런 종목을 매일 아침 장 시작 전에 100%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010-8178-9922로 숫자 7, 이분처럼 7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7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당장 내일 아침 문자 받아보실 수 있는데, 제 문자 받아보시고 또 이렇게 수익이 날 경우에는 되게 기분이 좋으시잖아요. 자, 그러면 다른 건 바라지 않습니다. 제 영상에 그대로 다시 오셔서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가 제 채널 성장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제가 유튜버로서 성공하는데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지금 화면 상단에 보이는 번호로 숫자 7번 요거만 문자 쓰셔서 보내주시면 좋은 무료 단기 종목들 보내드리니까 수익 내신 다음에 잊지 말고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내드리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단기 단타로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셔서 비중을 크게 한다던가 아니면 뭐 신용이라든가 미수를 써서 크게 매매하시라는 말은 아니고, 그날 어느 정도 비중 뭐 3에서 5%, 5에서 10% 이하로 진입하셔서 그날그날 단기적인 뭐 용돈이라든가 아니면 일당 요 정도 번다고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큰 문제 없이 수익이 가능할 거니까요. 욕심 부리지 말고 꼭 목표가가 오면은 매도 잘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래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 자, 현대차는 이제 실적, 2, 4분기 실적에 대한 이슈는 먼저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서 좀 조정을 받는 상태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의 연속성이죠. 연속성. 자, 이 실적에 대한 연속성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냐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들 요즘 이제 트럼프 이슈, 전기차 보조금을 없애겠다, 뭐 IRA를 없애겠다 이렇게 하지만 아마 크게 없애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의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자, 글로벌 차의 불확실성 확대에 대한 현대의 묘책을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일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더욱 위축될 거란 분석도 나오고 있죠.
자, 그 대신 해리슨이 지금 다시 한번 또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죠. 네, 해리슨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정부를 이어서 가기 때문에 또 해리슨에서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또 흐름이 바뀔 수 있는 거죠. 자, 일단 전기차 보조금 축소 폐지, 수입차 관세 인상 등요 부분이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정부 규제가 연비 규제를 완화할 경우 전기차 같은 친환경 차보다는 내연기관 차 시장에 유리하다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지금 시대에는 전기차에 대한 방향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죠. 자, 현대차그룹이 미국 조지아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네, HMGMA 이게 전기차 공장으로 설계될 만큼 정책 변화에 따라서 생산 계획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지금 현대차가 생각하는 게 전기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도 같이 생산을 하려고 네, 생각을 하고 있죠. 자, 또 IRA 폐지 축소 우려에 대해서는 IRA 수혜를 입는 주 대다수가 경합주인데 공화당이 집권하고 있어서 폐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지만 혹시 또 바뀔 수도 있으니까 유연한 생산을 바탕으로 하이브리드 판매 물량을 대폭 늘릴 계획도 검토 중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전기차 시장을 만들고 하이브리드 차 라인업을 늘리는 방식으로 일단은 전기차가 판매량이 줄어드는 거에 대한 부분은 하이브리드 차로 대체를 하고 친환경 차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전기차에 대해서는 차후 수요가 회복이 되면은 다시 또 라인을 변경하는 거죠. 그리고 저가 전기차에 맞서서 SUV 등 고부가가치 차종 중심으로 판매 중심을 옮겨 전율을 높이고 수익성 증진에 집중할 방침이죠. 그리고 집중해야 될게 이제 말씀드린 현대차 인도법인 IPO 연말 예상을 하고 있죠. 뭐 빠르면 10월에도 진행을 할수 있다라고 상장을 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로벌 사회 증시. 자, 이 글로벌 사회 증시는 인도 증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도. 네. 이참 제목도 이상하게 뽑아놔서 글로벌 사회 증시. 네. 누가 보면 글로벌 사회의 인도 시장인 것 같죠? 네. 자, 현재 인도 증권거래위원회에 예비 서류를 제출해 놓은 상태고 심사 진행 중이죠. 상장 일정은 검토 일정이 언제 났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올해 연말 안으로 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죠. 이제 모르겠어요. 빨리 나오게 되면 이제 9월 달에도 가능을 하겠지만 제가 보기엔 여유롭게는 10월 정도가 알맞지 않을까. 10월이나 11월. 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의 조정 부분은 네, 대외적인 이제 리스크 부분, 미국 부분이죠. 미국 부분과 함께 일단 전반적인 전기차 부분과 이제 자동차 미국 시장에 이제 현대차는 아니에요. 네, 포드라든가 이제 GM의 실적 저하로 인해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선반영된 거고, 그리고 또 미리 이제 실적에 대한 2분기 실적에 대한 픽아웃을 찍고서 이제 내려온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는 어느 정도 저점에 대한 부분을 잡아가고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오늘도 보게 되면은 이제 분봉을 좀볼 텐데, 분봉을 보게 되면은 자, 지금 현재 장 시작하고서 물량들이 좀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이때 물량이 쏟아지고 그 다음에 이 저점 23만 원 부근에서 엄청나게 물량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다시 한번. 네. 다시 한번 저점에서의 매수세. 특별하게 저점에서의 매수세는 확실하게 방어적으로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일시적으로 좀 급락이 일단 요첫 번째 이슈로 인해서 나왔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실적의 연속성을 이제 보여줄 건가? 어쨌든 일단은 조정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는 단계다. 그리고 실적의 연속성,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인도 IPO, 그리고 이제 미국 공장, 미국 공장이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 이제 전기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이렇게 내연기관차도 같이 판매를 하겠지만 이렇게 탄력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하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네 가지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현대차 그룹 지배구조 개편설이 계속 나돌고 있죠. 그러면 아마 현대모비스 쪽으로 좀 움직임을 가져갈 것 같은데 그래도 현대차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이제 매출에 대한 확대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연속성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봉을 보게 되더라도 기존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제 여기 하단 부분 23만원에서 23만원 이하 부분을 좀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이제 수급들이 들어오면서 상승이 나왔던 구간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 부분은 23만원 언저리 부분 살짝 밀렸다 내려올 수도 있어요. 여기 하단에 이제 60일선이 올라오고 있는데 밑에까지 내려왔다 올라올 수도 있겠지만은 자, 요 23만원 부분을 잘 지지한다면 기존에도 이제 상승 나올 때 거래량이
붙었던 단기간 급등 나오고서 박스권 횡보하다 눌렀죠. 이 누르고 나서 그다음 어떻게 됐어요? 더잘 갔죠. 지금도 이때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상승에 대한 흐름을 예전처럼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라 주가는 대형주들은 이렇게 이렇게 오르죠. 그리고 빠질 때도 어떻게 빠져요? 이렇게 이렇게 계속 천천히 빠지죠. 자, 어느 정도 계단식 상승 하락에 대한 부분, 계단식 상승 하락은 아니고 솔직히 쭉 빠진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쭉 빠진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23만 원에서 여기 22만 원 부근이요, 언저리 부근을 이제 지켜주면서 여기를 이제 잘 지지를 한다면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드와 GM과는 지금 현재 다릅니다. 현대차는요, 실적들이 잘 나오고 있고, 기아차도 또 실적, 후실적이 예상되고 있죠. 자,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의 판매량이 계속 이어가는지 실적의 연속성을 잘 파악해야 되고, 이제 조정의 마무리 구간과 인도 IPO, 미국 공장 가동의 이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의 전반적인 조정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이제는 다시 한번 관심을 두고서 잘 체크해야 될 시점이 아닐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난번에 30만 원 못 넘은 게좀 아쉬우지만, 그거를 돌파를 못 하는데, 우리도 저기 여기서 잡아가지고 좋은 수익을 내고 다시 한번 지금 보고 있죠. 자, 중요한 거는 오늘 밑꼬리를 달았고, 밑꼬리에서 이제 수급이 좀 들어왔는데, 이제 수급의 연속성이 들어와 주는지, 오늘 거래량 좀 나왔어요. 나와줬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 여기서 바로 위로 올라설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다소간에 이제 횡보를 좀 보일 거예요. 밑에 다시 한번 내려갔다 올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다시 한번 매집이라긴 그렇고, 이제 신규 매수 그리고 비중 추가, 이거의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고점에서 진입해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또 나는 좀 신규 매수를 생각하고 있다. 자, 분명히 현대차 다시 한번 어느 정도 저점을 찍고 나서 다시 한번 잘 움직일 거고, 30만 원에 대한 부분 시간이 다시 한번 지나면 분명히 좋은 상승으로 이어질 거고, 실적 연속성이 이어진다면 다시 한번 더 상승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거라 생각해요. 자, 근데 지금 고점에 진입해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신규 매수를 또 노리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 영상으로는 실시간 바로바로 안내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010-8178-9922로 현대차라고 요세 글자 남겨주시면, 언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신규 매수, 그리고 어떤 변동과 이슈, 그리고 대응, 그리고 매도, 당연히 매도가 제일 중요하죠. 수익을 잘 챙겨야 되니까. 그리고 최종 목표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요 같이 함께 하실 분들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현대차라고 요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타점 신호 공유해 드리고요. 여러분들 차후에 이걸로 해서 저와 함께 하셔가지고 좋은 수익 내시면 다른 거는 바라지 않습니다. 나중에 제 영상 오셔서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또 실적도 좋은 종목들, 그리고 현대차에 대해서 계속 영상 이어서 촬영하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알람 설정 해놓으시면은 또 현대차에 대해서 지속적 영상, 이런 영상 있구나 보실 수 있고, 문자 보내주시면 또 영상, 오늘 잘 봐야 되는 영상 올렸습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 참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 자, 주식 투자의 목적은 부의 확장입니다. 여러분들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죠. 근데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아야지만 크게 수익을 낼수 있죠. 어떤 종목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계좌의 수익률은 크게 변화됩니다. 아, 저 종목을 살 걸, 이런 종목, 아, 아쉬워. 그러고 나서 이따가 고점에 이제, 아, 안 되겠다, 사자라고 해서 고점에 진입해서 힘드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가 미리 선점을 해야지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기회라는 것은 큰 수익을 낼수 있죠. 집중 투자를 해야지 돈을 벌수 있고요. 손실을 복구하고 수익으로 전환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크게 상승할 우리 대박주를 발굴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요 종목 선정의 기준에서는, 첫 번째, 강력한 재료, 이슈를 보유하고 있는가? 자, 이 재료와 이슈가 연속성을 가져야지만 지속적, 연속적 상승이 이어질 수 있고요. 두 번째,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가? 자, 바로 강력한 재료와 이슈를 통해서 거래량이 지속 증가를 해야지만 더큰 상승, 수급이 모이면서 더큰 상승을 가져갈 수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는가? 네, 직전 고점에 대한 물량이 나오고서 그 다음에 돌파를 하면 바로 신고가로 가는 거죠. 신고가로 가야지만은 더 이상 큰 시세를 다시 한번 낼수 있기 때문에 이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종목 선정의 기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HLB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그거를 1월 25일 날 네, 미리 문자 주셔서 HLB 같은 경우에는 네, 종가가는 5만 5천 원대. 와, 내가 5만 5천 원대 알고 있었으면 진짜 대박 났을 텐데 많이 생각하시겠죠? 리보세나리 간암 치료제미 미국 FDA 승인 기대감에 이제 상승 랠리 시작되면서 직전 고점들을 돌파하면서 큰 수급들 들어오면서 큰 상승 130%에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실리콘투. 네, 실리콘투 같은 경우는 3월 22일 날 미리 먼저 말씀을 드렸죠. 자, 종가 또는 11,500원 부근. 이때 타이밍에서 말씀드렸고, 자, 직전에 고점 돌파하면서 신고가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모습에서 큰 상승, 계속 화장품의 폭발적인 매출 성장과 해외 시장 선점 이슈와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같이 이슈가 되면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큰 이슈가 나왔죠. 그러면서 실리콘2 같은 경우에는 370%까지 상승이 나오는 큰 기염을 토했고요. 자,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3월 13일 날 바로 종가 또는 15만 원 이하에서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이제 AI 데이터 센터, 전기차, 반도체 등 이제 전력 설비난이 엄청나게 시작된 걸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바로 미리 공략을 해서 바로 30만 원대까지 단기간 신고가, 얘도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큰 상승이 나왔죠. 자, 그러면서 110%에 가까운 수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최근 들어서 영상에서도 공략드리고서 지금 앞에 있던 영상들도 다 저점에서 공략을 한번 드렸었죠. 자,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최근 들어서 제가 6월 5일 날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여기 자리가 왔다라고 미리 말씀드렸던 이제 종목인데, 자, 영일만 가스 석유 개발 이슈뿐만 아니라 그룹사 이슈까지도 같이 나오면서 단기간에 네, 일주일 만에 50%가 넘는 수익을 챙겨갔습니다. 이런 이슈들과 함께 또 재료와 수급 파악을 해서 그 3박자가 모두 맞아야지 이렇게 큰 시세를 낼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더 도와드리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감사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까 보셨던 100%에서 뭐 300%, 200%, 300%라는 대박 종목, 그리고 단기간, 또 아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처럼 단기간 뭐 10%, 20%, 30%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포착해서 문자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크게 수익 날 종목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요 문자 받아보시고서 소액이라도 매수 아니면 관심 종목이라도 넣어두시고, 아, 승부사가 추천한 종목 정말 잘 가네, 급등하네, 느껴보시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수익 나는 거는 확인을 했어. 오케이. 그런데 지금 종목들이 물려서 자금이 없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보유하고 계시던 종목들, 힘든 종목들을 일부 비중을 줄여서 황금을 확보하시고 그 현금을 가지고 보내드리는 종목으로 수익을 채워가시면 되는데요. 영상들을 보시면 급등 나오는 거다 보셨을 거예요. 대찬 상승. 급등 나올 종목들로 드릴 거고, 신청하시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텐데 아주 간단합니다. 채널 영상에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010-8178-9225로 요 대박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 주세요. 간단하죠? 010-8178-9225로 대박이라고 남겨 주시면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대박 문자 보내셔가지고 혜택 받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이상 승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